2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인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약한 이들을 고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약한 이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 사건에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귀신과 돼지떼 몰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금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두 성경책과는 다르게 상당히 축약해서 소개하면서 치유 사건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행위가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달아내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 즉 믿음이 동반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갖고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본 자세가 믿음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진실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역경과 환경을 뚫고 상황을 돌파하여 나아온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나아온 그 믿음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심과 치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 죄사함의 선언은 하늘나라의 임함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는 생명의 나라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이 서기관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어찌 사죄 선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그 생각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치유자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만 가운데에서 그저 끝나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바라심으로 하나님께 사죄의 권한을 위임받으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죄마저도 사하실 수 있는 치유의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치유와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삶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이번 한 달 그리고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